안에 얇은 니트에 트렌치 코트 입으니까 딱 좋네.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토마토 주스랑 큰 아메리카노를 샀어요. 가서 얼른 마셔야지. 내일 화장실 가려면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리 짐을 싸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원래는 엄마랑 이모랑 화담숲에 데려다 주고 들어가라 그러고 언니랑 저랑 크림이랑 밖에서 놀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언니가 지금 꼬리뼈 부상으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이모한테 운전을 또 다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취소표를 엄청 검색했어요. 계속 새로 고침. 그래서 한 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3시 갑니다. 그래서 짐을 싸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운전도 운전이지만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단풍 예쁘게 들었겠죠? 이렇게 왕창 챙겨갈 건데 이것도 40장이고 지금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 찍어볼까요? 오랜만에 잘 되나? 잘 나오긴 하는데요? 난 이거 더 봐야겠다. 잘 나오나. 근데 화담숲은 음식물 반입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차에서 먹을 주전부리거든요? 먼저 아침에 진짜 일찍 나가 첫 타임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샌드위치를 아까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샀습니다. 샌드위치랑
요거는 다른 샌드위치 와서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맛있어 보여요. 비주얼 엄청 좋은데? 요거랑 짜자잔! 과일! 아니 진짜 세상 너무 좋아졌죠? 요즘에 과일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골드키위랑 스테비아 수박이랑 단감이랑 엄마가 수박 엄청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수박은 없고 스테비아 수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테비아 수박은 안 먹어봤어요. 한번 시켜봤습니다. 너무 간편하죠? 차에서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오네요.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이 문신 제거 받고 와가지고 눈이 겁나 부었네. 이것도 다 추억인데 적어놔야겠다. 하담숲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오늘 비 예보도 없었는데 약간 비도 떨어지고 안개도 장난 아닌데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엄마 점점 개겠지? 아, 왜 이런 거야? 어, 멋있다, 엄마. 멋있다. 어, 너무 멋있지? 여기도. 어. 안개만 없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엄마 엄청 붐비는 것 같더니 이 안에는 또 넓어서 괜찮다. 단풍이 좀 들었다, 이모? 많이 들었네. 저쪽 봐라. 정말 예쁘지? 어. 예쁘다. 그러네. 와, 엄마, 이거 저거 봐봐. 진짜 예뻐. 그지? 완전 물 들었어. 얘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섞인 거. 막 좀. 진짜 좋네. 벌써 이렇게 물이 다 들었네. 그치? 벌써는 이제 11월인데, 될 때지. 아, 물소리 너무 듣기 좋다. 걷기도 좋네, 여기. 힘들지 않게. 어떤 딸이 이런 걸 예매해줬어? 잘 키웠네? 아, 엄마 물소리 너무 좋다, 여기. 그래도 나랑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아니에요. 좋아. 좋아? 안개만 좀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안개 있는 것도 무서워. 근데 운치 있어? 다행이네. 너는 왜 단풍이 유명한 거야? 소나무가 더 멋있는데? 아, 소나무, 소나무에 꽂혔어?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소나무들이 너무 많네. 완전 작품들인데 나 이렇게 근사한 그러니까 응. 멋있긴 멋있네. 완전 멋있는데 소나무 그게 다 얼마야 엄마? 내년엔 조금 일찍 와서 수국을 봐도 괜찮을까? 여기는 사계절 맛이 좋아. 근데 수국 단풍 아니어도 예쁠 것 같지? 그치? 어 수국도 보고 수국이 엄마 여름인가? 6월 7월 뭐 이 정도일까? 여기는 7월 너무 덥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걷기는 좀 이거 봐! 오! 나름 괜찮게 선명하게 나왔는데? 한번 보여줘. 아까 이 고기가 예쁘네, 엄마. 거짓말 한 번 있나보다. 내가 이거 다 모아놓고 있잖아. 정리해놓고 있잖아. 하담숲 안에 있는 음식점에 왔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저는 식혜. 김밥도 샀어요. 짠! 오, 잘했어. 거기서 봤어. 오, 좋다. 오, 식혜 맛있다. 멋있다. 여기가 절정인데? 가서 사주지 예쁘겠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게. 본인들이 너무 솔직한 단품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모가 자리 잘 잡았다. 그래, 나 혹시 연락이 저쪽에 없을까봐. 아니, 이쪽에 맞는 거지.
맛있다. 2차로 순대랑 어묵이랑 김밥 더 시켰어요. 순대가 맛있어 보여. 경천순대를. 감 돼 있는데 엄마? 그러니까 딱 좋은 날씨야, 그치? 이거보다 더 추운 날 너무 춥고. 와, 너무 좋아. 배불러. 점심도 이 정도면 이런 뷰를 보면서 먹고 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화담숲은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최고네. 맛있겠다. 완전 고전적인 스타일 같은데? 이번에는 컵이 아니라 좀 큰 걸로 샀네? 어. 저번에 컵으로 샀는데. 우리 지금 초코쿠키 먹고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저번에랑 맛 똑같아? 맛있어, 맛있어, 언니. 맛있지? 맛있다. 사실 꽈페를 사고 싶었는데 꽈페에 그건 진짜 없네. 근데 이게 있는 것도 신기하다. 이것도 구하기 진짜 힘든데. 아쉬운 대로 추철떡. 어, 진짜 쫀득쫀득. 언니. 와, 쫄깃쫄깃해? 진짜 맛있어. 안에 초코잼 미침. 근데 초찰떡 오랜만이다. 옛날에 엄청 구하러 다녔는데, 여기. 와, 필링 미쳤어. 진짜 맛있어. 크림아, 너 여기 올라갈 수 있어? 갑자기 왜 그래, 너? 크림아, 국냉이 힘 박자줬다, 너? 아니,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봐. 아니, 이게 무슨 자세야. 왜 이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가지. 아니, 어쩌겠다. 그래. 그래. 그림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 안 되지, 근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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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지금 꽤나 도전적이었어, 그치? 이런 거 처음 봤어. 나 안아줄게. 우리 왕자님 이런 거 못해요. 어, 쩔쩔쩔쩔쩔. 했지? 누나가 이렇게 누나랑 가자. 아, 진짜 웃겨. 어, 이런 모습 처음 봤어, 진짜. 8년 만에 처음 봤어, 크림아. 멋있다, 너. 오빠라고 부를래. 오늘의 첫 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김밥이랑 꼬리곰탕입니다. 와, 진짜 진해 보여요. 사실 여기 김밥 너무 좋아해가지고 반 줄 먹었어요. 뜯으면서. 안에 우엉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오이도 들어있는데 오이가 막 많이 든 건 아닌데 오이 맛이 되게 강해요. 먹을 때마다 진짜 맛있어요.
와, 꼬리곰탕 진짜 맛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맛있는데? 잡내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진하고 완전 맛있어요. 와, 와, 고기도 엄청 야들야들하다. 맛있는데요? 잘 산 것 같아. 역시 평이 좋은 데는 이유가 있구만. 1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첫 끼예요. 오늘 크리밍이 검사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왔는데 크리밍 검사할 때는 금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밍 금식하는데 앞에서 뭐 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식을 했더니 배고프네요. 밥 먹고 간단 후식으로 과자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크랑셸 사과 사봤어요. 청국게 다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뽀또가 땡겨가지고 뽀또랑 팝콘이랑 오감자스. 귀엽게 생겼네. 그 맛이다. 사과잼 쿠키? 그 과자 있잖아요. 그 맛인데요? 맛있다. 밤으로 된 디저트 먹으면서 제일 맛있으면 밥 한 바 얘기하는 것처럼 황치즈 디저트 먹으면서 맛있으면 뽀또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약간 소스가 달달한 양념치킨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감자 왜 이렇게 맛있어요? 과자들이 만든 지 얼마 안 됐나? 왜 이렇게 바삭바삭하죠? 너무 맛있다. 이게 양념 바베큐 소스래요. 그리고 단과자도 가져왔어요. 이것도 제가 쟁여놓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홈플러스 자체에서 나오는 건데 달콤한 카라멜 팝콘이거든요? 와, 진짜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이 유튜브 보면서 과자나 먹어야겠다. 약간 재밌는 거 보면서 과자를 막 먹으면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강아지 데리고 캠핑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봐야겠어요. 크리미는 완전 도시견이어서 맨바닥에 절대 안 앉고 진짜 나가서 땅바닥에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물도 싫어하고 약간 자연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제가 요즘에 이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합니다. 저는 크림이랑 캠핑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데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제 욕심 채우려고 데려가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크림아, 뭐 이렇게 구경해? 뭐 재밌는 게 있어? 나오니까 좋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넘어져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 비비큐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황금 올리브 너무 맛있는데요?